대명사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테스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8가지의 포인트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서 아, 내가 이 정도는 알지 싶으면은 넘어가시면 돼요. 하지만 유의하실 사항, 인칭 대명사 격변화를 의외로 많이들 제대로 못 씁니다. 특히 어떤 거? 이런 거. 이세 어포스트로피 S 붙는 거. 이건 EDG의 컨트랙션이잖아요.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하고, 또 그 주격, 소유격 등등 각각의 격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겠죠. 주격은 뒤에 뭐가 붙는다? 은느니가. 소유격은 뭐뭐의. 목적격은 그 한국말 어휘가 을를 에게.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. 목적격은. 소유격 대명사는 무엇의 것. 이렇게 되겠다. 자, 그리고 뭐 that, it, them, that, those 차이를 이해한다. 이건 당연히 단수복수, 단수복수인데 이제 it하고 them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는다. 하지만 that과 those는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.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되겠죠? 고 봐주시고 다음에 one, 이거는 이제 부정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거. 그리고 형광펜 있으시면 요거는 형광펜 쳐주세요. make, find, 그 다음에 감옥적어 it, 그리고 보호 나오고 그 진 목적으로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온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인데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느냐, 요게 없어요. 그리고 to take a walk, 뭐 이게 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이제 틀리다는 거. 예. 감옥적어가 들어갈 자리에는 감옥적어를 무조건 써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감옥적어를 써줘야 되는 경우가 이제 뭐 make, find 이런 거다 라는 거 맞추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포인트 5는 워낙에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. 두 개일 때, 세 개일 때, 뭐 여러 개일 때 one under the other. 그리고 짜투리 문법으로 나오는 게 so가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을 때 사용된다는 거. 뭐 hope, not be afraid, think, believe, guess, suppose, 그 다음에 so가 나오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it이나 every가 뒤에 항상 우리는 단수 명사가 온다 라는 거. 하지만 every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단수 명사 수식한다. it는 형용사와 명사로 쓸 수 있다 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. 또 제기대명사, 그 reflexive pronoun 하는데 뭐다?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신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번역 제시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. 이거는 그냥 문법이에요. 텍스 문법이 아니라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문법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텍스 포인트 말고 이걸 먼저 쭉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.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량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짧게 생략하다가 그냥 예문을 다 그 싣고 있거든요. 그냥 빼지 않고 예전에 포인트만 뽑았다가 예. 그러니까 포인트 뽑는 방식으로 하면은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쭉 보시되 잡지책 보듯이 쭉 보면서 내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근데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그거 한번 더 그 예문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. 오케이? 네.